철도 파업이 끝나면서 관광열차 운행도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백두대간 협곡의 별과 밤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별밤 열차 상품이 새로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내린 시골역으로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열차는 불빛이라고는 찾기 어려운 백두대간 협곡 속으로 천천히 달려나갑니다. 시속 30km, 느린 속도로 달리는 열차의 탁 트인 창으로 관광객들은 별밤의 정취를 즐기고 목탄 난로에 고구마를 구워 먹고 함께 노래도 부르며 낭만에 젖어듭니다. 지난해 4월 운행을 시작해 관광객 30만 명 인기몰이를 한 백두대간 협곡열차 V트레인이 별밤 열차 상품을 개발해 또 한 번 히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낭만적인 별빛 열차까지 타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두 번, 세번더 오고 싶습니다. 봉화구는 열차 관광 특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협곡열차와 봉화군이 추진하고 있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으로 우리 봉화를 철도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별밤 열차는 열차 운행이 완전 정상화된 이후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밤 매주 3차례 운행될 예정입니다. 별밤 열차 화이팅!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